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It is your sin problem. The Bible says, you are sinners and going to burn in hell. It says, all have sinned and come down for the glory of Go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made himself to sacrifice for the sins of the land, for our sins, shed his blood and died on the cross. The Bible says,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and that's why Jesus took care of our sins by his body,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became the Lamb of God that paid for our sin debt. And he rose again the third day. You must believe this. Why? Because this is what the Creator has promised to many creatures by the Bible. If you acknowledge your born as a sinner,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s. Believe on him and receive him into your heart as your Savior.저는 졸업을 하며 이 세상 세태에 휘둘리지 않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3 박혜리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법과 또 한혼 한혼을 구령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몸소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번역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서적들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졸업 후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어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고3 한정금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와서 구원을 받았고 이곳에서 구령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못되었던 것과 알지 못했던 성경의 지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더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믿음도
원래 계획이면 좀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하는데 지휘자가 별로 잘 하질 못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앵콜이 나왔으니까 앵콜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준비한 게 많은데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처음 하는 게 되나가지고요. 아, 우리 찬송가 보면 173장이 있습니다. 173장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란 찬송인데요. 그거를 1절과 마지막 절을 하고 연주의 순서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이 악보를 아직 다 못 외운 모양인가 봅니다. 한번 연주하고 1절 마지막 절 같이 하시겠습니다.